목련이 활짝 폈네요. 예쁘네. 난 누굴까요? 목련이랍니다. 목련 꽃 그늘 아래서 벨텔에 편지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비리를 부노라. 아파트 정원에 피어있는 살구꽃. 아, 벌써 이렇게 꽃망울을 피우고 있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꽃들을 움직이죠. 잠 깨워라, 잠 깨워라. 일어나야지 하고 흔들어 깨우고 있죠. 그러니까 미리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이렇게 깨워서 벌써 예쁘게 피어 있고요. 정말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너무나 예쁘다. 향이 천리를 간다고 이름이 천리향이죠? 따라서 난 이렇게 날아오는 꽃향기, 우리 유치님들한테도 이 향기가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 멋져요. 봄바람은 왜 불까요? 꽃들을 깨우는 거죠. 이제 일어나, 일어나, 살랑살랑 흔들어주면서 일어나라고 봄바람이 꽃들을 흔들어주죠. 그러면 꽃들은 대답이나 하듯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얼굴을 활짝 내밀고 보고 있답니다. 예뻐요. 산수유. 산수유가 우리 아파트 정원에 이렇게 피어 있어요. 아, 산수유. 예쁘다. 산수유랍니다.
어김없이 꽃들은 봄 소식을 전하고 있네. 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꽃 보면서 힐링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